방금 그 으깬 감자 계란 머이 피클 이런 것 얹은 것 사이에 끼고 이렇게 했어요. 일부러 오늘 것은 저기 버터에도 안 바르고 그냥 촉촉한 빵에다가 이렇게 끼워 먹으면 더 부드럽고 맛있어요. 아, 기가 막혀요. 맛있어요. 저기 감자하고 계란을 삶은 다음에 으깨고 오이하고 머이 피클하고 또 양파 아주 요즘 풍년이죠. 양파가 많이 수확을 해가지고 그거 채 썰어가지고 이게 식초물을 가고 설탕 소금 이렇게 넣어서 재워놨다가 이걸 꼭 거지에 짰어요. 거지에 짠 다음에 이것들 전부 감자 삶은 거하고 계란 삶은 거하고 으깨서 거기다 마요를 넣어서 이제 버물러요. 예, 버무른 다음에 예. 그 이게 섬유질도 머위 피클은 너무너무 건강에 좋죠. 그래서 같이 계란은 또 단백질이 풍부하고 또 감자 삶은 것은 알칼리성 탄수화물이에요. 그래서 피곤하지 않죠. 그리고 이게 이제 기름에다 버터나 이런 거 이제 굽지 않고 그냥 멘빵에다가 이렇게 굉장히 후레쉬해요. 그러면서도 아주 담백하고 맛있고. 아, 그리고 이 사이에는 이제 방금 으깬 거 이게 들어가 있죠. 예, 아주 버터 바르지 않아서 또 나름대로 부드럽고 촉촉해요. 아주 맛있는 감자, 계란, 으깬, 오이, 양파, 피클, 머위 피클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아침에 만들었습니다. 아주 맛있어요.